왜요? 아니 지금 올리 때문에 난리잖아 지금. SK는 아직 안 올랐죠? 나도 있지. 근데 따지면 우리 이게 팀 없죠? 아니? 야 우리 뚜루뚜루뚜루야 임마. 야 니네 우리가 뚜루뚜루 해야지. 롤리놀리만 하고 끝났지. 씨 이것만 하고 끝났지. 아이 우리가 1등이라고 그랬어. 맞죠? 어딜 가서나 다 1등이라고 했네. 차일발. 근데 우리도 진짜 한번 진짜 한 획을 긋긴 했어. 아니 근데 쉬웠잖아. 아니 우리는 근데요 인터뷰까지 그냥 한 획을 긋었어. 속상하더라고요. 쉬웠잖아. 그리고 그거 엔딩 포즈. 와 형 근데 머피 잘 추더라. 아니 가라 임마. 아, 야 이제 또 이제 3점 두 개 더 어깨 좀 올라왔네. 아 형 뭐 고마워요. 아 오늘 잘 살아라. 아 진짜. 형 어디 가요? 아 탈모 있어. 큰일 났어 지금. 내가 탈모에 대해서 내가 같이 한번 이제 해봤는데 이게 우리 아빠도 조금 비었고 그 제다 지낼 때 우리 할아버지 봤거든? 하나도 없어. 아 진짜? 오. 원래 이게 텀으로 가는데? 그냥 텀, 할아버지 없으니까 난 텀이지. 걸렸지. 끝났다. 마음이 아프다. 야 샴푸 이거 잘해야 돼. 그런데 이게 꼴로크 딱 들어가면 훌륭. 아, 좋아하세요? 네가 또 KBS TV에 소스를 만들어주는구나. 어쩔 수 없어. 뭐 나중에 뭐 심든지 하든지 뭐 하겠지. 나는 지금 10년 뒤를 바라보고 있다. 왠지 10년 뒤에 왠지 또 의료기술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뭔지 알지? 그치. 충분하지? 오, 좋아. 우리 팀 오늘 플랜 이승현님만 막아라. 요즘 KBL의 제일 핫한 4번 이승현 그 선수만 막아라. 우리 플랜 뭔지 알아? 얘만 막으면 돼. 왜? 네. 못 막으면 돼. 아, 예. KBL 두 번이지 않아요? 저를 찾으셔야지. 지금 어디 방황하고 계세요? 네. 티셔츠를 만들 거예요. 그거 봤어요. 그거 뭐 자기가 뭐 네, 그리고 맞아요. 하는 거. 네. 저 요만큼 집어넣은 거? 너무 중요해요. 이거. 그게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. 안 한 것만 못하다. 요만큼 점, 저 요만큼 찍어 넣으면 안 한 것만 못해요. 그럼 나오면은 티셔츠 가지고 찾아가지고. 아 예 알겠습니다. 오케이. 티셔츠 만든 거요? 네. 당연히 기억하죠. 아? 당연히 기억하죠. 아 나왔다고요? 아, 네. 미안. 오. 와. 뭐 또? 아, 좀 부끄럽네요. 대성이 뭔가 좀 겁나는데. 잘하고 해주세요. 부끄러워. MVP. MVP. 저기 락커룸 들어가서. Nope. 오. V3. 너 그만 밑장 빼기냐? KBL 왜 얘기도 없이 이걸 박았어요? 아 그래요? 마음에 듭니다. 아 이게 진짜. 파인에서 주신다고 했잖아요. 네. 이런 파워 한번 드려볼까요? 이거를요? 지금 이거를? 오. 목표를 포착했다. 일단 뒤에 초롱에서 맛이 먼저 갔고. 어? 어? 잠깐만. 근데 나쁘지 않은데? 야 나쁘지 않은데? 어 괜찮네. 그지? 어. 저 요만큼 찍어 넣으면 안 한 것만 못해요. 내가 형님 왜 준비한 거야 이거? 나 주는 거야? 어. 형이 여기 좀 시키. 어 진짜 괜찮아. 아니, 보컬이네. 자 이거 내가 이거는 뿌릴 때 돼서 나온 거야. 투 해가지고. 자주 가져오시면 왜 그랬어? 나 주는 거야. 사인 해주세요 해야지. 사인 선수. 사인 해주세요. 좋네. 아 눈물 날 것 같아. 장난. 아깁니다 진짜. 이거 뭐 어디 팔아요? 왜 사게? 어? 사게? 어 아니 진짜 팬분들 사시면 좋을 것 같아. 티셔츠요? 제가 어디 사요? 일단 여기 보이시죠? 아 이게 마음에 드네. 네 홍보매트. 아 이거는 대성이한테 맡겨야죠. 주댕이가 줬거든요. 아 털어줘. 그래도 애 아빠인데 주댕이가 아니죠. 입이 줬거든요. 어찌됐든 상품의 가치가 희소성에서 나오잖아요. 최준영이 두 번 MVP 탈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사세요. 저는 감쪽 모릅니다.